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그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얘가 뭔지는 모르는 얘가 부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정보는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GTX D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GTX D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얘기가 됐던 남북 급행 철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GTX D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9월 27일 서울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보면 그때 발표했던 자료에서 교통축 수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천부터 가산, 강남, 잠실을 잇는 남북 급행철도를 건설해서 수도권의 서남권과 동남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쪽 서남권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2015년 6월 달에 서울시 19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에서 남부 광역 급행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남부 광역 급행철도 즉 당하래에서 시작해서 잠실역까지인데 이 노선을 검토한 배경을 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래에 서울과 인천 간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이쪽에 신규 광역 급행 철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7호선 당하래역을 기점으로 해서 2호선 잠실역까지 있는 것으로 신림과 잠실역 구간은 2호선 하부에 건설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탁값을 보면 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줬던 것입니다. 남부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당하래 역에서 시작해서 잠실역까지 역수는 10개가 되겠고 노선은 30.35km가 되겠으며, 그 당시에 동시에 얘기가 됐던 송도에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GTX B 라인이 당하래역을 지나가는 것인데, 이 남부광역급행철도가 GTX B 라인과 연결함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GTX B 라인에 비용 대비 편익이 0.33밖에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진행됐던 남부 광역 급행철도 계획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비전 2030에서 다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다시 GTX D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 2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하남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김포부터 시작해서 부천, 서울 남부, 하남을 거치는 가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 즉 61.5km 정도 되는 이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천시장은 GTX B뿐만 아니고 GTX D도 부천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천의 철도 교통 전체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5월 15일 날 경기도가 부천, 김포, 하남시와 함께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의 최선 노선 도출과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다시 경기도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GTX-D 노선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개를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인천공항을 거쳐서 하남시까지 진행하는 이런 라인도 잠시 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남부광역 급행철도 이 부분이죠. 진안 부분. 여기에다가 김포, 인천검단,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면서 기존의 남부 광역 급행철도 라인을 지나고,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역을 지나가는 이것을 GTX-D 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GTX-D 라인에 대해서 기존의 GTX-ABC 노선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유튜브에서 GTX-ABC 노선에 대한 특징들을 테이블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GTX-D 라인과 같이 같은 시점으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D 라인에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2013년 8월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것으로 남부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기점은 당하래역, 지금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죠. 부터 시작해서 종점은 잠실역까지 10개의 역이 있으며, 노선 연장은 30.35km가 되고, 최고 속도는 시간당 70km. 그리고 다른 한은 인천공항을 지나서 하남시까지 도착하는 한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은 2020년 2월에 나왔던 김포, 부천, 하남, 경기도지사가 모여서 얘기했던 것으로, 이때 노선은 61.4km가 되고 최고속도와 표정속도는 GTX-ABC와 비슷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GTX-D 라인이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탁값이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2013년에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됐던 남부광역 급행철도, 이것은 이미 예탁값이 1.1이 1.1이 됐던 경제성이 있는 라인이라는 것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광역 급행철도 노선은 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그 중에서 하남과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 예탁값이 높아지겠죠. 여기에다가 더 예탁값이 높여지려면 기존에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 이 지역도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예탁값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안에 대비해서 또 한쪽에서는 인천의 청라 지역을 지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또 하는데, 이 두 가지 안이 서로 줄다리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TX-D 노선이 건설됨으로써 부천 지역에는 틀림없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GTX-D 라인과 또 기존의 부천에서 진행되던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TX-D 노선이 새롭게 건설이 되면 기존의 대장 신도시, 2029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죠. 이 대장 신도시와의 또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사업,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하고도 GTX-D 노선이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각자 안과 GTX D라인이 연결되거나 혹은 GTX D라인이 대장 신도시도 지나가고 부천 종합운동장 역도 지나갈 거라고 하는 이런 안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슈퍼 BRT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교통망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것 때문일까요? 이 라인을 따라서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시죠? 네, 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